자, 이번에 두 번째 과제,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입니다. 자,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은 우리가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얼굴도 화사하고 창백한 그 러블리한 느낌을 들면서 얼굴이 굉장히 화사하죠. 피부 표현도 다른 메이크업과 다르게 핑크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마릴린 먼로의 특징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핵심 포인트의 메이크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40분의 시간에 완수를 하셔야 되고요. 마릴린 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핑크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얼굴을 화사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피부 표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의 특징이 전체적으로는 다 매트하게 피부를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파우더의 작업에서 더 꼼꼼하게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피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피부 표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잡티가 있거나 얼굴이 그늘이져 보이지 않도록 컨실러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눈썹은 각진 형태의 브라운 컬러의 눈썹을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시대별 메이크업 중에서 약간 그 각진 형태의 메이크업 등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마릴린 먼로의 메이크업은 너무 남성스럽지 않은 형태의 각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그리시지는 마시고요. 약간 그 눈썹 산 부분이 약간 각이 조금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라인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보통 아이라인을 조금 길게 그리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눈꼬리를 조금 올려서 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마릴린 먼로의 메이크업에서는 눈꼬리가 너무 아래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하지 않도록 눈꼬리를 살짝 그냥 연장을 해서 길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조금 연장을 해주시고요. 위로 올리지 않도록, 너무 상승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색깔, 컬러 같은 경우에도 브라운 컬러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하고 나신 후에 우리가 색조를 약간 연결을 해서 핑크톤이 조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홀 작업을 하실 때 홀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홀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입술 표현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릴린 먼로의 가장 포인트이기도 한 하트 입술. 하트 입술을 좀잘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트 입술을 표현을 하려면 아웃 커브의 라인을 잡아서 입술을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딱 정면으로 봤을 때 약간 하트의 느낌이 좀 나게 입술 그산 부분도 둥근 형태로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랫입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버를 해서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컬러는 레드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요. 약간의 이제 유분이 조금 있는, 딱 그렸더니, 너무 이렇게 매트한 입술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글로스를 사용을 해서 약간의 광택을 조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조금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될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항상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마릴린 먼로는 포인트가 점이죠. 그래서 꼭 점을 표현을 해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점의 위치는 눈에서 동공에서 내려와서요. 코끝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딱 만나는 지점. 왼쪽 부분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우리가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해서 딱그 모델의 정면으로 그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너무 크지 않은 점으로 해서 점을 하나를 찍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과제는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입니다.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은 피부 표현이나 아니면 파우더 처리까지 해서 얼굴이 조금 뽀송뽀송한 피부가 될수 있도록 베이스 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표현이 아무래도 동양 사람이 아닌 서양 사람의 메이크업이다 보니 피부 표현을 좀 밝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처리를 먼저 할 건데요. 베이스 단계에서는 모델의 얼굴에 맞는 톤을 보셔서 여기에 맞는 톤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피부가 어두워 보이지 않도록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셔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핑크톤의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얼굴 전체에 고루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윤곽 수정을 해서 얼굴 윤곽과 그리고 광대뼈 아래쪽으로 살짝 쉐딩을 넣어주고요. 얼굴 윤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콧대를 주변으로 해서 노즈 쉐딩을 같이 베이스로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부분에 T존 부위 쪽 이마, 그리고 광대뼈 쪽 턱끝 부분을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서 입체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 베이스 처리로 쉐딩과 하이라이트 베이스 단계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우더 단계를 할 건데요. 파우더 단계는 마릴린 문로의 메이크업에서 특징으로 핑크톤이 가미가 된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얼굴에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썹 표현을 할 건데요. 눈썹은 살짝 각이 진 형태로 눈썹 산 부분에 약간 각을 만들어서 눈썹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내추럴 메이크업보다는 살짝 컬러감이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눈썹이 끝난 후에는 눈 아이 베이스를 할 건데요. 눈뼈 부분 쪽에 화이트를 이용을 해서 하이라이트와 그리고 눈 아이홀을 따서 핑크톤으로 해서 아이홀을 살짝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릴린 모로의 눈은 쌍꺼풀 라인 안쪽은 흰색을 이용을 해서 채워주시고요. 아이홀 있는 부분 쪽을 핑크와 브라운 톤을 이용을 해서 너무 깊게, 진하게 나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자, 언더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컬러와 연장을 해서 베이지 컬러, 약간 핑크 베이지 컬러처럼 나오는데요. 베이지 컬러를 아래쪽에 언더 섀도우도 같이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끝낸 후에는 아이라인을 마찬가지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펜슬로 메워주시고요. 그 아이라인을 끝을 그리실 때는 위로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살짝 지금 홀 모양처럼 살짝 아래쪽으로 좀 길게 나오도록 아이라인을 연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커링 해주시고요. 속눈썹은 끝이 긴 형태의 눈썹을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붙이시는데요. 약간 뒤쪽으로 아이라인 뒤쪽으로 해서 속눈썹 끝이 조금 뒤로 가도록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쪽을 살짝 뒤쪽으로 해서 내려오게 붙여서 약간 눈 끝이 그윽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라인을 너무 상향형으로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위에다가 그려주어서 끝쪽이 살짝 내려오면서도 길어지게 아이라인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눈썹을 붙인 후에는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컬링 아래에 같이 붙여주시고요. 속눈썹하고 인조 속눈썹을 마스카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부분은 살짝 광대뼈 아래쪽에서 광대뼈를 감싸듯이 아래쪽으로 살짝 앞쪽으로 해서 핑크톤의 색상을 이용을 해서 브러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윤곽은 한번 감싸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입술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릴린 먼로에서 입술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입술 형태 자체도 다른 메이크업과는 틀리게 하트 입술처럼 좀 입술 위아래를 조금 크게 아웃커브 형태를 살려줘서 과장되게 그려주고, 그리고 둥근 형태로 곡선 형태가 될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자, 입술 컬러는 붉은색을 사용을 해주세요.
자, 마릴린 몬로의 입술을 마치고 난 후에는 이제 점을 찍으셔야 되는데요. 마릴린 몬로의 점은 얼굴에서 코끝 옆쪽으로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잡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오른손 모델의 왼쪽 편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동공에서 내려오는 중심부 그리고 코끝에서 내려오는 끝점하고 같이 연결을 하셔서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지점이 점을 찍어주시고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